뭔가 좀 이 예열 시간이 짧고 열을 강하게 받아서 요리가 잘 되는 걸 굉장히 또 선호하십니다. 안쪽의 코팅력과 네? 그리고 이제 열 전도율이 얼마나 좋은지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치즈를 한번 금방 타잖아요, 치즈가. 맞습니다. 눌러붓고 네. 이래서 설거지하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이래서 매번 기름을 많이 부었습니다. 그쵸? 이러셨던 분들도 기름 없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기름 한 방울 붓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쪽에 사실 이제 우리 벌집 구조로 열을 모아준다라는 거 그걸 또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타는 느낌이 들게 되면 지금부터 제가 살짝 움직여볼게요. 아예 치즈가 눌러붙지 않고 그냥 싹 움직인다라는 거 요렇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덜어내고 난 다음에 네? 한 번만 닦아줄게요. 쓱 닦아내고 나서 또 한 번 기름을 붓지 않고도 네? 자, 지단이 갑니다. 계란 지단 같은 경우는 예민하잖아요. 진짜 프라이팬 품질이 안 좋다고 하면 금방 찢기거나 눌러붓거나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기름 한 방울 넣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란 지단이 어떻게 되는지 고객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프라이팬이 좋아도 기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지단이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제가 치즈를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쫙쫙 와, 안쪽의 코팅력까지 네? 너무 깔끔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벌집 구조로 열을 모아주기 때문에 열을 더 제대로 받아서 훨씬 더 코팅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느낌을 맞습니다. 보실 수가 그러다 보니까 있고요. 요리도 빠르게 되고요. 맛있게 되는 거고요. 자, 외장 코팅. 중요하죠. 이거는 요리당 눌러붙으면 정말 딱 힘들잖아요. 요리당은 사실 잘못 뿌렸다가는 금방 타고 눌러붙어. 여기서 아예 그냥 색깔이 착색되는 경우도 많은데 네? 물로 한 번만 쫙 뿌려줬을 뿐인데 아예 외장까지도 깨끗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내외장 4중 코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팅력 네. 진짜 좋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야. 간장, 된장, 고추장. 염분이죠. 염분에 대해서 정말 강해야 되잖아요. 저희 1000시간 염수분 테스트 완료했어요. 보통 뭐 40시간 했습니다. 뭐 100시간 했습니다.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된장찌개라든가 양념이 좀 매콤하고 강한 것들을 하셔도 전혀 부식되거나 그럴 우려 없다라는 네. 것도 함께 확인하시고.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궁중팬 에다가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일단 저희가 먼저 소스를 가지고 소스가 잘 눌러붙는지 안 붙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안쪽에 보세요. 뚜루룩 그냥 흐르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예 갑각류가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사실 엄마들은 걱정되거든요. 갑각류 넣으면 혹시나 이 안쪽에 흠집이 생기지 않을까 그죠?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 보세요. 어머? 안쪽에 주걱도 새 주걱으로 했어요. 지금 보세요. 제가 막 긁어내도 안쪽에 막 눌러붙거나 들러붙거나 스크래치 난 거 없죠. 네? 자, 그래서 궁중팬 안에서는 양념으로 이렇게 볶음 요리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스크래치 날 우려까지 코팅력으로 또 한번 잡아주고요. 네? 또 하나 이거는 요리하실 수 있는 깊이감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뚜껑이 또 호환이 되니까 여기 다 두 개 두 개씩 들어가죠? 맞습니다. 지금 이 닭이 5마리가 들어갔어요. 진짜 곰소처럼 때로는 전복까지. 쓸 수도 있고요. 에? 양수 냄비처럼 쓸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써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했는데 진짜 뭉근하게 푹 있기 때문에 와. 닭이 결결이 금방 찍히는 거 보이죠? 지금 안에 속살까지 이 속까지 제대로 고안해야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자, 그래서 일단 안쪽에 깊이감 보면 오늘 연계가 몇 마리 들어갔다고요? 5마리. 대단하지 않아요? 전복까지 넣어서 제대로 오늘 아예 보양할 수 있는 찰스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